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면은 저는 뭐 거의 전원주택의 성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자연 여건이 좋으니까 너무나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또 위치도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요. 그죠? 그래서 옥천면은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옥천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4405호입니다. 7월 17일 여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06번지 28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억 8,842만 4천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6억 2,189만 7천원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005제곱미터 606.52평. 땅이 크죠? 건물 면적은 302.98제곱미터 91.65평 됩니다. 2015년도에 건축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4만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지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남한강이 되겠고요. 이곳이 양평 읍내가 되겠습니다. 양평. 이 양평 읍내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이곳이 이제 옥천면이 되겠죠. 네, 서울에서 양평 가는 국도가 되겠고요. 국도에서 들어가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옥천면이죠. 이쪽에 이제 양평 경찰서도 옥천면에 위치해 있네요. 네,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뒤에 아주 작은 야산이 있네요. 건지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도에서 들어가면 됐고, 이곳은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IC가 되겠네요. 양평 IC가 되겠습니다. 양평대구 건너와서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아주 많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위치해 있죠. 이것도 전원주택 단지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 이쪽 모두 다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 뒤에는 아주 작은 야산이 있죠. 너무나 주거 환경이 전원주택 단지로서는 너무나 좋죠.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 이런 산이 오히려 더 좋다. 산 아래에 딱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로드뷰로 살펴보시면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석죽 등으로 이렇게 싸서 올려서, 외부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극히 안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산 아래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보는 모습을 보실까요? 아주 뭐 수려하죠. 마을과 이런 것들이, 또 앞에 있는 보이는 산들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 최고의 로케이션이다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네, 보는 모습이 너무나 네,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되겠죠. 네,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2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석축을 쌓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제시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네, 건물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제시의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멀리서 봤을 때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네, 들어간 이제 진입로 부분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토지가 이렇게 두 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매 물건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면적이 넓죠. 그래서 감정가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나는 뭐 다르게 건물 지어서 여러분들 분양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이 성지라고 할수 있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